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잡초보다 더 많이 보이고 있는 큰 땅인데 효능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쪽에 지금 애초기를 이렇게 밀었거든요. 시골 길가인데요. 이렇게 애초기를 밀었는데 잡초보다 지금 크기 더 빨리 크고 있어요, 얘가. 큰 땅밀대가 지금 잡초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지금. 큰 땅밀대는요, 이 비단풀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땅밀대라는 이름은 이땅 위에 퍼지는 이부 모양이 빈대같이 보여서 땅밀대라는 이름이 유래됐다고 합니다. 큰 땅밀대는 지소니 풀모 대국가의 한해살이 풀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고요. 분포 지역은 유럽 및 아시아 국내 전국에 분포하고 주로 이 하천변이나 고수 부지 풀밭을 서식합니다. 높이는 20에서 60cm까지 자라고요. 꽃은 8, 9월에 피어요. 큰 땅밀대는 줄기 한쪽에 털이 나고 이부 마주나며 긴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보면 이게 톱니가 보여요. 땅빈대는요, 큰 땅빈대, 그냥 땅빈대, 애기 땅빈대가 있는데요. 이 애기 땅빈대는 이 가운데 갈색 점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여기는 없어서 하나 다른 데서 하나 구해왔습니다. 어렵게 구한 겁니다. 이제 보시면 이 보시죠. 이게 보면 갈색 점이 이렇게 찍어져 있습니다. 이게 애기 땅빈대예요, 지금. 전혀 비교하면 전 틀리죠. 네. 큰 땅빈대하고는 전혀 틀리게 생겼습니다. 이건 큰 땅빈대, 왼손이 들고 있는 것은 애기 땅빈대. 금방 구별이 가시죠. 그리고 큰 땅빈대보다 더 작은 것이 그냥 땅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약용으로 사용합니다. 흔한 큰 땅빈대가 몹시 심한 뇌종양과 암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땅빈대는 남부지방이나 중부지방의 강이나 호숫가에 가장자리, 언덕, 하천변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온포기입니다. 아, 온포기요. 예,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뿌리인데 지금 맺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자로 쭉 뻗어 있습니다. 네. 큰 땅빈대의 생양명은 지금이며, 큰 땅빈대는 대극가의 한해살이 풀로서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됩니다. 큰 땅빈대의 성질은 차고 맛은 맵고 독이 있어서 복용할 때 주의를 해야 하며, 1일 사용량은 4에서 6g이고 동속약초로는 땅빈대와 애기 땅빈대의 온포기가 있습니다. 애기 땅빈대 보여드렸죠? 예, 귀엽게 생긴 냄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큰 땅빈대는 반엽 지면초, 비단풀, 지금초라고도 합니다. 큰 땅빈대는 사방용이나 퇴비용, 약용으로 이용되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거나 가루로 만들어 사용하고, 외상에는 진이겨 붙입니다. 큰 땅빈대는 주로 소화기 질환과 혈증을 다스리며 피부 종기 등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멍든피, 자궁출혈, 부은 종기나 상처가 부은 것을 없어지게 하는 것, 악성 종기가 부어오른 증상, 온몸이 붓고 소변을 잘 보지 못하는 병증, 장염, 외상출혈, 치질출혈, 잇몸이 붓고 곰기 시작해 고름이 터져 나오고 통증이 있는 질환이 자주 나타나는 증상, 타박상, 열을 내리고 원기가 부족하고 몸 전체가 시름시름 아픈 증상과 피를 잘 돌게 해주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임증, 눈의 흰자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에 그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을 임증이라 하셨는데요. 이 임증은 이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아프고, 또 누르려고 하면 나오지 않고, 누르려고 하지 않는데도 찔끔찔끔 지리는 병입니다. 큰 땅빈대는 월경통이나 자궁출혈, 하혈 등 부인병을 개선하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하여 이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항암작용과 해독작용, 항균, 진정작용이 뛰어나 각가지 암이나 염증, 천식 등 여러가지 질병에 사용했다 합니다. 여기가 유명해서 비단풀이라고 TV에서도 몇 번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 효능도 아주 좋다고 알려졌어요, 많이. 네, 오늘은 길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잡초 중에 하나이며 말기 췌장암이나 손쓰기 힘든 뇌종양 치료에 특효라고 하는 큰땅빈대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큰땅빈대는 잇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큰땅빈대는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잇몸이 약해서 피가 자주 난다거나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큰땅빈대 달인물로 일주일 정도 양치질을 해주면 잇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잇몸에 난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습니다. 또한 큰땅빈대는 암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 줄기 한 번만 잘라봐줘. 줄기 한번 잘라볼까요? 네. 지금 한번 잘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빨간에 좀 빨간색이 있습니다. 와, 이게 뭐예요? 오, 엄청나 하얀 진액 보이죠? 예,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그 큰땅빈대의 줄기를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오는데요. 이 진액 속에는 암을 치료해주는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암세포가 성장하는 것을 억제해주고 면역세포가 많아지게 하며 암의 원인이 되는 각종 유해물질들을 없애주고 암세포가 많아지는 것을 막아주어 각종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보면은 찐덕찐덕해요 지금. 아주 찐덕한데 제가 알기로는 얘가 암세포만 집중적으로 이게 잡아준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큰 땅빈대는 암에는 최고의 약초 같아요. 네. 예. 또한 몹시 심한 뇌종양과 직장암에 큰 땅빈대 가루만 복용하게 하여 완치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췌장암이나 뇌종양, 골수염의 특효이며 큰 땅빈대는 암세포만을 골라서 죽이고 암으로 인한 여러 가지 증상을 없애며 새살이 빨리 돋아나게 하고 기력을 크게 눌려주어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도 이게 작년부터 지금 얘를 지금 큰땅빈대를 말려서 끓여먹고 있잖아요, 차로. 그렇죠. 네, 차로 끓여먹고 있는데 우리 췌장암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췌장암이 다른 암보다 무서운 이유가 네. 다른 암들은 그렇게 좀 생명률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생명률이. 예, 네.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렇죠. 근데 췌장암은 아직도 그 5%에서 정체돼가지고 올라가질 않은데요. 그 유일한 암이래요. 이게 정체가 된 암이래요. 그래서 췌장암 걸리면은 아무래도 생존율이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서운. 예, 그래서 예, 우리도 그렇게 무서워서 이게 지금 끓여 먹고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큰 땅빈대나 뭐 땅빈대, 애기 땅빈대를 좀 말려서 차로 끓여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다고 하니까. 예. 네. 또한 큰 땅빈대는 심혈관 질환을 개선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큰 땅빈대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큰 땅빈대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은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어 혈압을 낮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큰땅빈대에는 많은 양의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어서 췌장의 기능을 개선해주고 인슐린 분비를 많아지게 해주어 당뇨를 개선해주고 예방하며 치료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도 좋군요. 암도 그러고 당뇨도 그러고 고혈압도 좋고. 네. 얘는 정말 우리한테 정말 좋은 약초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 큰땅빈대가 또 신장질환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큰땅빈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어 신장결석과 신장염 같은 신장 질환을 개선해주고 특히 큰땅빈대는 요로결석이나 담석 등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큰땅빈대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신장의 기능이 올라가게 되어 소변을 몸 밖으로 잘 내보내주고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있는 신장결석 및 방광결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며 몸 안에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결석이 정말 무섭지, 결석도. 그럼요. 예, 결석이 속이 그 방광이나 있으면은 아파서 살겠어요. 아주 찌릿찌릿해가 죽을 맛이죠. 안 돼요. 또한 큰땅빈대는 부인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큰땅빈대는 월경통이나 자궁출혈, 하혈 등 부인과 질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피를 흩어지게 하고 피가 나는 것을 멈추게 하는 효능이 있어서 여러 가지 부인과 질환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데 좋습니다. 네. 이외에도 큰땅빈대에는 진정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로 인해 두통이 생겼을 때 두통을 없애주는 데 도움이 되며 큰땅빈대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타닌 성분은 장 속에 각종 해로운 세균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해주고 장을 깨끗하게 해주어 장 기능을 개선해주고 각종 장질환을 예방하고 또한 큰땅빈대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게 지금 큰땅빈대가 두통하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우리도 작년부터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네. 숨겨마도 그 개보린을 많이 놔두고 먹었었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집에 개보린 있는데 제가 머리가 아파서 하나 주라고 했더니 없어요. 없대요. 예, 이제는 거의 안 산가 봐요. 예. 네. 아무래도 그게 두통하고 또 연관이 있나 봐요. 얘가. 네, 예. 맞아요. 두통이 좋아요. 예. 네.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큰땅빈대는 길에 널려있는 인삼이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런 큰땅빈대 먹는 방법으로는 말린 것을 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며 달여서 드시거나 큰땅빈대의 어린 순은 물에 살짝 데친 후 양념에 묻혀서 겉절이로 드시면 되고 효소 등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큰땅빈대를 달여서 드실 때에는 하루에 5에서 12g을 달여서 하루 두세 번에 나누어 드시거나 큰땅빈대 한 줌을 물 2리터에 넣고 40분 정도 달여서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줌 이고 그냥 주전자에다가 한 다 끓여버렸는데, 그죠? 물같이 먹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연한 이발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일단 식감이 질겨요. 아싸! 센 거는 못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씁니다. 저희 물로 끓여 먹었더니 그냥 이런 쓴맛 없었어요. 보리차까지 그냥 쉬운쉽게 먹었거든요. 냉장고 네. 해놓고. 근데 센 걸 먹으니까 확실히 틀리네요. 네. 말려서 물로 끓여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예. 또한 큰땅빈대는 맵고 쓴맛이 있어서 달일 때 대추를 넣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면 진짜 달달하게 맛있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큰땅빈대 효소는 큰땅빈대를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병이나 용기에 설탕과 큰땅빈대를 1:1의 비율로 섞어 서늘한 곳에서 1년 정도 숙성시켜 물에 섞어 드시면 됩니다. 효소도 가능하고요. 오래오래 네. 놔두고 먹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말려놓은 것도 그 건조만 잘하면 두고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집밥에다 해놓고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그럼요. 좀 남았습니다. 이제 올해 네.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좀 더 키워서 하려고. 지금은 어리지만 이게 큰땅빈대는 아주 커집니다. 네. 줄기도 두꺼워지고요. 그럼요. 아주 양이 엄청 많습니다. 네네. 자, 이런 큰땅빈대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염증과 만성 두통을 큰땅빈대로 치료했다 합니다. 사례자분은 두통이 오기 전 찌릿찌릿 두통이 올 것 같은 신호가 오면 큰땅빈대를 달여서 물처럼 마셨고 또 머리가 아플 때마다 한두 잔씩 마시기 시작했는데 정상 수치의 10배가 넘었던 염증 반응 수치가 지금은 병원 약을 끊고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합니다. 다행이네요. 사례자분이 아직 머리가 많이 아픈 그 고질적인 병인가 봐요. 그럼요, 두통. 그럼요. 예. 근데 거기다 또 염증까지 많으니까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큰땅빈대를 먹고 또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큰땅빈대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큰땅빈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평소
손과 발이 찬 분들이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드시면 설사나 배 아픔 증상이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며 네, 예. 또한 이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큰땅빈대를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큰땅빈대 생것을 쪄서 참기름과 생강, 소금을 곁들여 드시면 좋고요. 항암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은 날것 그대로를 물에 달여서 드시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날것을 뭐 드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날것을 물에다 끓여 드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는 보통 말려서 먹잖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항암 효과를 이제 원하시는 예, 최대한 이제 그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그냥 이대로 그냥 말리지 않은 예, 생것을 그냥 끓여 드시라. 예, 맞아요. 참 큰 땅빈대가 강한 생명력만큼 효능이 아주 좋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독성이 있으니까 생으로는 이제 먹지 마시고요. 차로나 뭐 이렇게 효소 예, 그런 쪽으로 드시면 참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맞아요. 얘가 암만 예, 집중적으로 예, 잡아준다는 그 예예요. 예. 네. 뭐 그래서 텔레비에서도 예, 가끔씩 나오고 그러는데 효능이 아주 좋습니다. 또 그만큼 또 생명력도 강하고 뭐 깔렸어요. 예, 도, 우리 어제도 저 다른 쪽에 갔었는데 아 진짜 많아요. 예. 네, 엄청 많아요. 한번 번지면은 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 많이 보입니다. 예, 뭐 멸종 같은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큰 땅빈대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